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오랜만에 대창이랑 곱창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창은 지난번에 주문해놨던 대창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걸 구워봤고, 대창을 맛있게 굽는 방법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곱창! 야, 이번에 비조리로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길쭉길쭉한 거 그대로 불에 올려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봤습니다. 그리고 오랜만에 염통, 막창, 우삼겹, 채소까지 이렇게 듬뿍듬뿍 함께 구워봤습니다. 아, 벌써부터 막 군침이 도는데, 그리고 요거랑 함께 곁들여 먹으면 좋을 부추무침도 듬뿍 준비를 해봤고요. 생간도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 먼저. 아, 이 서걱서걱. 쫄깃쫄깃 염통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염통 맛있다. 와, 짠. 와,
근데 약간 기름진 거를 계속 먹다 보니까 밥을 좀 먹어야 되겠어요. 볶음밥 잠깐만 기다리세요. 와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치즈 불고기 계란찜과 함께. 볶음밥이다. 와. 짠. 와, 아, 곱창 전골도 같이 시킬 걸. 그래서 여기서 볶음밥 먹으면서 전골 국물 딱 먹으면 하, 너무 환상적일 것 같은데. 짠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